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폐 음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배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 이제 1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순아 선생님 뭐 해오셨는지 이거 보니까 심플해요. 그냥 막 뚝딱뚝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복잡했어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마파두부인데요. 주로 네. 고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네. 아들이 마파두부 밥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수험생이고 이래서 네. 좋아하는데 고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이래가지고 네.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버섯도 많이 나니까 네. 버섯을 이제 새송이 표고 네. 그다음에 뭐 느타리 네. 이런 버섯들을 버섯 마파두부다 그렇죠. 예, 예. 그 발효를 했어요. 아, 발효를 다 해서. 네. 아니 몽땅 다 발효했어요. 네네, 몽땅 다 같이 버섯류를 모아서 발효를 했어요. 예, 새송이하고 표고하고요. 예, 예. 표고하고 느타리하고. 예. 느타리하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10시간. 네, 10시간 정도. 어제 밤에부터 해갖고 아침까지 예, 예. 발효를 해가지고. 소스는 우리 이제 발효한 가루들, 네. 다시마 가루, 브로콜리 네. 가루, 당근 가루 이런 가루들을 넣고 기존에 그 마파두부 네. 만드는 소스를 두반장, 네, 두반장 네. 굴소스, 간장 이런 거 넣고 네. 고추기름에 양파하고 그 마늘하고 볶다가 네. 이제 그 고추기름 따로 네. 빼 고추기름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이제 볶다가 네. 이제 간장 양념 그 두반장, 굴소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발효 가루들 넣은 거를 네, 같이 발효, 발효. 살짝 볶았어요. 아, 네. 발효를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죠? 일반적으로 막 그냥 우리가 중국집에서 그거 마파두부밥 이렇게 먹는데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여기 제가 우선 두부하고 그 버섯 들어간 걸 이렇게 한번 떠가지고요 맛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 버섯, 이거 새송이 버섯 하고요. 네, 버섯 하고 매콤해요. 네, 매콤하고 약간, 네, 고추도 약간 들어갔어요. 맛이 되게 깔끔하고 맛있다. 요거 하고 이제 밥 넣고 네. 근데 밥은 두 가지 색깔로 밥을 했어요. 이거는 현미밥을 했어요. 아, 그냥 보편적인 현미밥. 네. 현미밥하고 조가 들어간 네. 네. 그냥 일반 백미에다가 백미만 드시는 것보다는 그걸 살짝 섞는 거 좋죠. 그죠? 그래서 조 섞어서 이렇게 밥을 했고 밥을 좀 심플하게 하셨어요. 비벼 먹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비벼 네. 먹는데 네. 주로 비벼 먹을 때는 흰밥을 많이 하는데 네. 그죠? 현미밥 해가지고 이렇게 예, 조가 한번 조금만 비벼볼게요. 저는요, 요렇게 연구실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굶고 와요. 굶지 않으면, 원래 지금 제가 아침에 식사를 안 하니까, 요렇게 해야 그 순수한 맛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비빈 걸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파두부밥 굳이 중국집 안 가서 네.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두반장 만드는 거를 조금만 네. 알면은 네. 그죠? 네. 두반장도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신 거예요. 저는 두반장을 냉장고에 딱 만들어 놓습니다. 유인균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두부만 싹 썰어 놓고 해버리거든요. 네. 두반장 만든 거 조금만 힌트를 주세요. 아, 그건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네. 그 요리 교실에서 두반장 만들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딱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군요. 네. 꼭 두부 없는 날에 두부로 안 해도 돼요. 네. 두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거 해갖고 밥만 살짝 볶아 먹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마파두부밥 만들었고요. 저도 막 그냥 소스 가루 넣고 집에서 두반장 만들어 놓고 한 건 아니다, 그죠? 네네. 예, 예, 있는 거 금방 설명한 것처럼 네. 그렇게 했다, 그죠? 여러분, 쉬워요. 네. 두반장 안 만들어 놔도 된답니다. 대신에 자, 다른 발효 가루들을 만드세요. 예, 예, 예. 그
고추기름 만들어가지고 네, 하면은 그거. 되니까요. 네. 두반장 안 해도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이거는 당근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네. 당근을 어떻게, 당근도 발효? 네, 당근을 얇게 썰어가지고. 네, 얇게 썰어서. 아, 얇게 썰어서. 이것도 어제 밤에 한 10시간 정도 발효를 했어요. 금 넣고.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소금 조금 넣고. 네, 따뜻한 데서 발효를 네네네, 했어요. 네, 따뜻한 데서 발효를 해서. 네. 이제 아침에 갈아가지고. 네, 그거를 네. 거기다가. 네. 그 쌀가루. 네, 쌀가루 넣고. 예. 네. 우리 밀가루 조금 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 네. 아, 이제 전분이 없으면 안 붙으니까. 네, 안 붙어서 예. 처음엔 조금 실패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조금 더 넣으니까 이렇게 찰기가 생기더라고요. 예. 네. 아, 잘하셨네. 네. 근데 아몬드 소스 넣고 네. 잔 넣고 요거는 크림베리. 아, 예뻐요. 애기들 요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만드는 거 쉽네요. 그죠? 네, 간단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얇게 편 썰어 얇게 썰어 가지고 예, 네, 그냥 그거 재 놨다가 네. 윤균으로 발효해 가지고 네. 아침에 싹 갈아 가지고 예. 네, 네. 네, 쌀가루 넣고 우리 밀가루 조금 그러니까 네, 찰지게 하면 그 찹쌀가루 조금 넣으셔도 돼요. 아, 예. 네, 찹쌀가루는 찹쌀가루는 또 체질에 무슨 체질에? 아, 아들은 목체질이라서. 목체질이라서. 네, 아, 찹쌀 예. 대신에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콤하다 그죠? 목체질에 맞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폐에도 좋고 이거 위에도 좋지만 폐에도 좋은 게 그러니까 당근이거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많아가지고 눈도 좋게 만드는 거, 간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체질이 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뭐죠? 자선 목체질, 수체질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바나나 발효액도 조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달콤하게. 맛있다. 그리고 고추도 조금 들어갔어요. 고추 향도 나고요. 아, 목체질이 진짜 좋겠네요.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 진짜까?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맛있습니다. 발효를 길게 하면 신맛이 들어가면서 바치거든요. 근데 하루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효라는 게 균이 발효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에 놔놓고 균을 키우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희는 유인균을 종균으로 해서 넣어버리기 때문에 유인균이 순식간으로 늘어납니다. 한 마리가 한 9시간 지나면은 거의 1억 마리로 변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마리만 넣지 않잖아요. 티스푼 조그만한데 이렇게 1g을 하게 되면 25억 마리가 올라가고요. 수북이 넘으면 50억 마리가 올라가요. 거기다 곱하기 1억을 하면은 50억 곱하기 1억 해갖고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못 읽습니다. 저도 못 읽습니다. 그냥 무량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사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균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촉촉해요. 얘가 이거 쫀득하게 돼가지고 맛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당근 가루 바로 얇게 썰어서 발효한 거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냅쌀가루 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 우리 밀가루 조금 넣고 밀가루가 혹시 싫으시면은 그 찹쌀가루 조금 넣고 찹쌀가루 넣고 맵쌀가루 넣어도 이렇게 쫀득하게 돼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두반장은 뭐 넣는 게 많죠. 뭐 우리는 발효가루가 많아요. 많이 넣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발효 소스 있으면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현미밥 해가지고요. 이게 그래도 하루 만에 금방 나오네요. 아니요 아들이 발효 음식을 냄새 나니까 너무 싫어해가지고 짧게 봤더니 엄청 맞아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예, 짧게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이 1시간 발효해서 이렇게 멋진 음식이 나옵니다. 뭐 애들
우리 애들도 발효한 거 이거 발효지 이렇게 네. 말합니다. 그러면 고백하고 먹이거든요. 찾아 먹어요. 이제는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 가면 다 먹을 게 우리가 말하는 식품이 이게 비업 리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식초라든지 발효음료 갖고 다니면서 네. 먹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멋진 가을 보폐제 목체질 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